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최근에 운전자 보험도 역시 큐브 형태로 해서 너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운전자 보험의 이해와 실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할 건 운전자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 해서 운전자 보험의 개념 설명드릴 거고요. 주요 특약. 근데 특약에서는요, 제가 여러분께 비용 관련 특약 위주로 해드릴 겁니다. 최근에 모든 보험 상품들이 큐브형 상품들로 판매가 돼요. 얘가 뭐냐? 기본 계약을 하나 놓고요. 다양한 형태의 특약을 넣는 거예요. 특약 해서 요즘 계속 보통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도 특약이 막 80가씩 막 이렇게 됩니다. 뭐 원, 투 이름 붙이기도 하고 운전자용, 비운전자용, 영업용, 비영업용, 그다음에 뭐그 교통사고로 인한 뭐 입원 치료비 특약이면 그게 1, 2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자 보험의 기본 개념 보면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의 주요 개념 보겠습니다. 기본 계약과 이런 특약들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특약이 어느 정도냐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기본 계약은 보통보험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특약이 상해 관련 특별약관, 질병 관련 특별약관, 질병 및 상해 관련 특별약관, 비용 손해, 그 다음에 뭐 재물 손해, 배상 책임, 제도성 특별약관 해서 특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특약을 보시면 특징적인 게 있죠. 대부분의 특약들은 운전자보험하고 상관없는 특약들이에요. 즉, 운전자 보험이라 하더라도 이 특약으로 구성하면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상해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질병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재물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배책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가족생활 배상 책임 정도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아까 제가 큐브형 상품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최근에 나온 모든 상품들을 보면 생명보험도 그렇고 손해보험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세분화하고 쪼갠 특약으로 다 많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자동차 부상 치료 특약 같은 경우도 운전자 보험의 기본적인 특약인데 이제는 얘가 아예 기본 계약으로 나오면서 얘를 1에서 3급까지, 3에, 그다음에 3에서 14급까지, 또는 3에서 11급까지, 4에서 11급까지, 이런 식으로 급수별로 따로 보상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스쿨존 특약부터, 그다음에 뭐, 벌금 특약도 되게 여러 가지로 많아요. 여러 법률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특약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경되고 있는 것이 최근 보험의 추세입니다.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작년에 민식이법 얘가 나오면서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잘못한 사람 처벌을 강하게 했다는데 그게 왜 악법입니까? 잘못 안 하면 돼요. 위법행위 안 하면 돼요. 그 법이 처벌이 세네, 아니네를 따질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내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돼요. 저도 얘 때문에 올해 운전자 보험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느냐? 벌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되는 상품. 이런 형태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건 조금 이따가 특약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운전자 보험들은 이렇게 많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운전자 보험에 대해 설명해야 되느냐? 아니죠. 운전자 보험에서 우리는 얘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약을 설명할 때는 비용 손해 관련 특별약관 위주로만 강의하는 그런 형태를 띠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교통사고의 정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는 세 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가
운전 중 사고, 두 번째가 탑승 중 사고. 즉 내가 운전은 안 하지만 동승. 탑승 중 사고는 동승이죠. 같이 타고 있을 때 또는 승객으로 타고 있을 때 이런 사고. 세 번째가 비탑승 중. 이거는 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보행, 뭐 자전거,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차량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한 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교통사고로 정의하고 있다.